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와TV5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5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리터와 TVO의 와TV5입니다. 오늘 제가 원더풀 프리큐어 컬러풀 에볼루션 변신 원더풀 팩트 리뷰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팩트는 큐어 원더풀아 큐어 프렌디의 변신 아이템입니다. 박스아트 확인해보면 앞뒤면에 앞면 제품과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주의사항 있습니다. 박스아트 왼쪽면 말하는 코무기와 동물 돌보기가 가득히라니코 트렁크 설명된 있습니다. 원더풀 팩트 기능은 둘 캐릭터의 대사 들을 수 있는 A모드 6가지 게임 놀이 할 수 있는 B모드 초 8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박스아트 위쪽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설명서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설명서 보면 됩니다. 원더풀 프리큐어는 토에이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TV 애니메이션으로 21번째 프리큐어 시리즈이자 19대 프리큐어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최초의 강아지가 프리큐어로 변신하는 작품입니다. 원더풀 팩트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원더풀 프리큐어 애니에서 보면 손거울처럼 된 입입니다. 원더풀 팩트 열어보면 위쪽에 거울이 있고 아래쪽 미니 회전판 있습니다. 원더풀 팩트 아래쪽에 있는 회전판에 큐어 원더풀과 큐어 프렌디 그리고 키라린 애니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이 큐어 원더풀 그리고 왼쪽 버튼이 큐어 프렌디입니다. 그리고 또 키라린 애니멀입니다. 원더풀 팩트의 하트 디자인 스티커가 있습니다. 붙이는 스티커가 아니라 소리가 나는 스티커입니다. 원더풀 팩트 A모드와 B모드 버튼을 자동시킨 전에 AAA 건전지가 필요. 원더풀 팩트를 사용해서 프리큐어로 변신하는 인물 정보. 이누카이 코무기 및 큐어 원더풀 정보. 이름 이누카이 코무기. 성별 암컷 연령 불명 생일 5월 13일. 별자리 왕소자리. 혈액형 속성. 상징 문양 나비 69. 주요 출연작. 원더풀 프리큐어 2024. 인물 유형. 주연 주인공 히로인. 변신체 큐어 원더풀 변신 타입 프리큐어 첫 등장 원더풀 프리큐어 1화 성우 나가나와 마리아 공식 홈페이지 소개 1화가 기르는 개인 파피용 사람의 모습이 되어 매우 좋아하는 1화와 수다를 떨 수 있게 돼서 무척 신나있다 운동 신경이 뛰어나고 산책을 매우 좋아하며 호기심이 많다 먹보로 애견 간식에 쿠키를 매우 좋아한다. 사람의 모습일 때만 이로하와 같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말버릇은 이로하의 흉내를 내며 멍더풀, 큐어 원더풀로 변신. 큐어 원더풀 변신 후 구호는 모두 좋아 멋진 세계. 구호라치 후 대사같이 놀자. 이누카이 이로하 및 큐어 프렌디 정보. 이름 이누카이 이로하. 성별 여성. 연령 13세. 생일 8월 7일 별자리 사자자리 상징 문양 리본 주요 출연작 원더풀 프리큐어 2024 인물 유형 주연 서브 주인공 히로인 변신체 큐어 프렌디 변신 타입 프리큐어 첫 등장 원더풀 프리큐어 1화 성우 타네자키 아츠미 공식 홈페이지 소개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일과는 코무기와 함께 아침에 산책하는 것 친구가 많고 동물들도 좋아한다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잘 돌봐준다 솔직한 성격이고 거짓말을 잘 못한다 운동도 잘한다 말버릇은 원더풀 큐어 프렌디로 변신 큐어 프렌디 구호는 모두의 미소로 색칠하는 세계 구호라치 후 대사 너의 목소리를 들려지 다음 날 AAA 건전지를 구매하고 바로 원더풀 팩트 AAA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우선은 큐어 원더풀. 다음 큐어 프렌디. 원더풀 팩트의 비모드로 게임 놀자. 제가 원더풀 팩트 리뷰할 소감은 원작 애니메이션 충실하겠습니다. 디자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제가 원더풀 프리큐어를 보고 들 생각은 코무기가 사람 되너 그리고 레이저리터와 TBO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